오늘 역대급 뻔뻔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태견 씨는 파스를 잘할 자신은 없지만 무조건 원샷은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파스는 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사실 군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맞고 그런 걸 근데 네. 제대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사실 TPM 노래가 나와도 잘 못 맞출 것 같은데. 오 마이. 예. 아이고.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맞아. 되지만 원샷은 받고 싶으니까. 아 원샷은 받고 싶다. 네. 이거 당당하지 근데 이거 얘기가 그 좀 나중에 방송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지금 태견이가 한 마디 할 때마다 재밌는 얘기 아닌데 은지가 까르르 까르르. 계속 너무 좋지. 나중에 방송 봐. 제대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2PM 노래가 나와도 잘 못 맞출 것 같은데 더 못 맞출 것 같고 아이고. 좀 걱정이 됩니다. 와. 원샷은 받고 싶은데 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배꼽 잡잖아 지금. 아니 근데 공진척이 나왔다. 먼저 2분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놀토의 블라인드 놀토의 블랙 맘바 입장은 해님이 네. 안녕하세요. 사진 요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나 봐요. 곡성. 여기 클래식 곡성 정점에 있는데. 사진사 곡성이라는 원래 직업이었잖아요. 네. 그래 오늘 해님 씨가 너무 좋아할게요. 태견 씨가 오늘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해님 씨를 뽑았어요. 와. 진짜 많아. 인기 진짜 많아. 왜 해님 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선 사실 저도 많이 먹는다고 유명하긴 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컨디션 좋을 때 양꼬치 40개를 부셔버렸다라고 얘기를 40개를? 예, 40 들었는데 많이 먹방 하시는 분들은 프로잖아요. 프로를 만난 거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2PM 진짜 좋아했거든요. 뭐야 방금 그 소리 뭐야? 뭐야 못 들어본 소리인데 같은 세대인가 봐요. 약간 그쪽 약간 그 세대이긴 네, 하죠. 거기는 거기 네. 쪽. 자 급하게 시장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 워너비 대결을 펼칠 곡은 2008년 4월에 발매한 정규 5집의 라라라 죄와 벌 와우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잘 모르겠는데. 파트 2는 뭐예요? 파트 2가 옛날에 있어요. 막 너에게 쓰는 편지 파트 1 뭐 이런 노래처럼 뭐 두 번째 이야기인가? 약간의 리듬이 좀 다르나? 파트 2가 있어 근데. 근데 가사가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노래도 다른 노래일 걸요 아마. 자 그렇다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SG 워너비는 재화벌 블라인드는 Dead to the Bar 으쨔. 비트가 와 이거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에스지오너비 진짜 나 처음 듣는데. 에스지오너비 와 이거 초계 소리니까 댄스곡이 지금 약간 행사 계속해서 리믹스 진짜야. 이런 비트가 있었어? 이거 석훈 형 목소리잖아. 부르신 거네 직접. 리믹스가 아니야. 나중에 나온 거네. 올해 투 이곳이 여기 이제 잘 적으셔야 돼요. 볼까요? 뭐라고요? 뭐 속삭이기만 앞에는 했는데. 뭐 이런 이러시는데 공준이 90 영주가 기관지가 안 좋았어. 맞는 거 같아. 기관지가 이때 좀 많이 아팠었나 봐요. 아니 앞에는 아예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집중력은 좋은데요. 자 이제 두 분의 바스트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진 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씨, 자 인생 첫 바스. 석진 씨, 파스 보여주세요. 자, 약간
욕심부리지. 정답 화장실에 있는 낙서. 아. 으허. 전화는 해야 한다고. 계속 이렇게만 들렸어요 저한테. 기분을 내버리시는데 그냥? 엄청 피해. 뒷부분에는 거의 그냥 발음이 뭉개져서 들었다. 자, 옥태견 씨 갑니다. 자, 옥태견 씨 첫 파스 보여 주세요.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야, 이쪽도 나오겠는데. 네, 심각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볼. 잠깐만요. 저기 예. 바스에 그 날짜가 지난 날짜를 지난 날짜를 누가 보면 제 방인 줄 알겠어요. 홍보를 정말 독특하게 하시네. 재밌네요. 재밌게 홍보하시네. 오히려 더 각인시키는 무언지주가 있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다 외웠어. 큰 그림 큰 그림. 한 번 더 주목도를 쫙. 와 대단하네. 9월 16일. 네. 이제 그래서 꼴찌 골드 찬 예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지금 예상 후보가 누구인가요? 예상 후보가 판사 아니면 형사인데. 형사인데. 원샷도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회. 지금 저의 찬스입니다. 지금 저의 찬스입니다. 저 당당함. 이거 진짜 당당함. 방법이 있었네. 원샷을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기대하며 꼴등 보여 주세요. 나 이 사람아. 나 이 사람아. 이게 남들 쳐다보기라. 잡아야 돼. 진짜. 나 진짜 남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옥태규 씨는 옆에서 숨도 안 쉬고 있었어요. 남 줄 알았는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죄송하다. 어떡하지? 자, 해보죠. 출발해보죠. 자, 엘리트 판사. 하석진 판사님. 야, 진짜 안 들리네. 그치? 아니, 그냥 너무 속삭여. 뭔가 좀 여기 앞에 자극적인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 전부이진 않을까? 갑니다. 변동 없으면 가요. 용준 씨의 매력적인 보이스 컬러 불러주세요. 음정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원래 만드셔도 돼요. 하는데 전화를 해야 할까? 잘못된 시작에 전부이진 않을까? 전부이지 않을까? 눈물진 않을까? 살려줍니다. 잘 불러서. 살려줍니다. 결과 오픈. 아쉽다 보네. 실패. 실패. 막흥하고 보이고. 오야 실패가 어렵다. 떴습니다. 어디가 틀렸지? 우리 하고 그런 거 없나? 근데 형사 판사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더맨더버 같다. 더맨더버 같다. 뽕튀기 먹으면서 막 아이고 맛있다. 막 이런. 형제니까요. 형제니까. 저 놀토 뽕튀기. 자, 힌트 오픈. 다섯 개의 힌트 중에 하나. 뭐 틀렸는지 모르니까 정말 놀토도 못하겠네. 어떠세요? 뭐 하나 땡기는 거 있으십니까? 전 부루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을 보자, 불. 그냥 부루 가면 좋겠다. 옥태견 씨도 의견 있어요? 오답수가 낫지 않나요? 우리 옥태견 씨 오답수 매니아입니다. 몇 개를 지금 확실하게 모르잖아. 네, 오답수 매니아예요. 근데 오답수가 만약에 하나가 나와. 네. 근데 불은 맞아야 아닐 수도 있네. 맞아. 번호 도일 수 있어. 그렇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답수가 만약에 7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가 완전 다 틀렸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그냥 못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개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개면 오케이 끝! 이러면 돼요. 그런 거구나.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한번 불 봐? 불을 보던가 초상을 보던가. 시원하게 봅시다. 시원하게. 답답하니까. 아니, 그래도 국물 맛은 좀 봐야지. 네. 자, 24번. 넉살에 24번. 24번이요. 네. 24번. 야 제발. 자,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거. 근데 이게 불이 나와버리면 부. 차라리 부가 나오는 게 깔끔하죠. 부. 불이다. 불이. 부. 오픈. 부.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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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있진 않을까? 친구네 친구. 친굴. 왜 금세는 친구네 둘이. 이정이냐 사랑이냐. 그 제가 보는 원래 그런 노래였잖아. 친구야 그래.
이거 이 죄와 벌.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 친구를, 친구를 사랑했네. 네. 친구 친구라고 했네 내가 친구. 아, 친구 친구였잖아 친구. 친구였잖아. 아 보길 잘했다 근데. 아 진짜 소신 원래 진짜 보길 잘했어. 진짜 보길 잘했다. 진짜 보길 잘했다. 자 들을 수 있습니다. 3차예요. 3차 시도. 국물 맛은 보자. 으쨔야. 으쨔. 야 아나운서다 아나운서 아나운서다 아나운서야 아나운서야 아, 이제 들리지 네, 이제 들리네요 아 아 이 친구를 야 친구를 친구 친구를 친구 정확히 들리죠 예 출발합니까 아 어렵다 아니 근데 저거 아니 근데 저거 번호는 아니지 않아요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녀도 아닌 건 아는데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삐비 아 갑자기 삐비 어 넉살 어 넉살 한 방 제대로 막네 그녀도 아닌 건 아닌데 힘들구나 진짜 어렵다 방송 볼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렵구나 다음 분 주세요 잠깐만 준이 형님 누구야? 준이 형인데? 자자자 탱고 탱고 G.O.D 자 무슨 노래입니까? 어? 아, G.O.D 노래는 길 맞다 길 G.O.D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아. 길에 저런 게? 태견 태견 길 G.O.D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태연. 아까워. 태연. 아까워. 태연. 네가 있어야 할 곳 G.O.D. 천천히 다시요. 이렇게 정중하게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 G.O.D. 야 저기 너무 위험해. 저기 70% 정답. 어? 어? 네가 다른 제목인가 보다. 네가 G.O.D. 맞는데. 나 조금만 더. 넌. 어? 나. 나도 하는 노래인데. 생각해 봐봐. 네가. 아 이 뭐더라? 나. 아 태기현. 태기현. 필요해 지우디. 나. 아 태기현. 태기현. 필요해 지우디. 뭐라고요? 네가 필요해. 가수는요? 지우디. 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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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 공교롭게도 은지 씨와 태균 씨가 이렇게 카페에 온 것처럼 근데 카페에 저 옷을 입고 오네요 사주 카페예요 사주 카페래 사주 카페예요 네, 사주 카페. 맛있게 좀 즐겨주시고 디저트를 즐겨주시고 다음 이제 오픈해 주세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구야? 잠깐만 누구예요? 아래! 저기 누구야? 하네! 이거 형 이거 하네! 저기 하네 3, 2, 1, 실패 실패 하네! 석신! 석신 제목부터 네 개의 캔디 백지영 핏 오태연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나도 나가요? 나오세요. 올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겠어. 서 같이. 간다. 내기의 카드 성공!